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사무엘 잭슨은 10년 이상 마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벤져스 결성을 주도한 인물이자 쉴드의 국장 닉 퓨리 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닉 퓨리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통해 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어느 순간 오스카상을 받거나 그 상을 받기 위해 특정 역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항상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하는 건 즐겁다. 시상을 하면서 오스카 시상식에서 주는 선물을 받는 건 즐거운 일이다. 아내와 딸 그리고 친척들에게 오스카 시상식에서 받은 선물을 나눠주곤 한다. 하지만 그 이상 바라는 건 없다라고 말했다. 오스카상이 배우로서 내 성공과 실패의 척도를 결정할 수 없다. 성공의 척도는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다. 상을 타기 위해 일부러 특정 영화에는 출연 안 한다. 누군가 당신이 저 역을 하면 오스카상을 탈 거다라며 꼬셔도 사양한다. 그런 역보다 닉 퓨리를 연기할 때 행복하다. 잭슨은 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영화에 출연하는 게 좋다라며 내 대사는 티셔츠 문구로 사용되곤 한다라고 뿌듯해했다. 어떤 배우는 평생 연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가 한 대사 한마디를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출연한 영화를 보며 내가 어떤 욕을 했는지 재미있어 하며 기억한다. 잭슨은 욕쟁이 연기로 큰 인기를 모았으며 예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잭슨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다시 한번 닉 퓨리로 출연한다.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닉 퓨리는 탈로스 역 벤 맨델슨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하며 지구에 침투한 스크럴 족과 맞선다. 왕자의 게임에 출연한 에밀리아 클라크도 출연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마블 카메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정윤 기자, 융윤. 아내 터프 포스트, 케이안.